저희는 먼저 이제 산업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라든지 전도사고, 넘어지는 사고에서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웨어러블 에어백을 만들고 있고요. 향후에는 노인 낙상이라든지 뭐 해상용 라이프 자켓, 레저용 바이크, 자전거, 그러니까 일하는 환경, 그다음에 일상에서 즐기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고 막아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겠다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저희는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군들하고 이제 연령대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일단은 제품군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레저용으로 저희가 이제 바이크 쪽,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을 위한 바이크용 에어백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좀 패션성이 가미되어 있는 바이크용 에어백도 지금 이제 시장에 다시 버전업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에는 노인 낙상 에어백을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미 시제품을 실증 사업을 해봤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됐던 소비자 이제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뭐 생활 방수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성, 패션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개선을 해서 저희가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제 상품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인구 중에 일하는 인구들이 뭐 한 2천만 명이면 2천만 명 중에 대부분의 인구들이 쓸 수 있는 산업용, 그리고 또 취미로 사용하고 있는 바이크 쪽, 추후에는 뭐 자전거, 그 다음에 뭐 라이프 자켓, 해상용 라이프 자켓,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에 맞게 이제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CES를 갔다 와서 이제 DDP에서 따로 이제 CES 갔던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DDP에서 전시를 했었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제품 중에 저희가 운 좋게 대통령한테 시연을 보여드리고, VIP한테 보여드리고, VIP가 관심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누구도 아는 것처럼 산업이 고도화되고 뭐 결국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이슈를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고, 또한 이제 국토부에서도 추락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시기든 간에 좀 극복을 해보고자 하는 되게 많은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가 됐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라든지 관공서에서도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게 됐고, 그런걸 통해서 이제 사실 저희와 같이 있는 제품들을 도입 검토도 하고 실제 도입이 일어나서 실제 상황에 이제 적용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좀 겪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조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B2G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20년에도 저희가 CS에 갔었고, 저희는 또 이제 운이 좋았던 게 CS 주간이 아닌 이제 IEEE가 CS에 나와 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제품의 혁신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제품들이 글로벌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을 내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포커싱을 했던 제품들과 기업들을 나름대로 뽑았고, 그러니까 글로벌로 보면 이제 세계 기업을 뽑았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저희 세이프웨어가 유일했었고, 캐나다 쪽 기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 하나. 그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소방 헬멧, 그리고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3개 정도의 기업들이 향후에 제품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인류 생활에 도움이 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수상을 했던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한 12억 정도 매출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올해는 지금 예상되는 거는 30~40억 정도. 사실은 이제 저희도 제품들도 시장에 출시하고 나서 또 빠르게 버전업을 해서 시장에 맞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 납품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올해는 한 30억에 4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이제 제품들이 확산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또 글로벌로 진출하는 첫 해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 자릿수의 매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